파충류 최상위급 포식자 코모도 왕도마뱀. 여러분, 이 코모도가 왜 무서운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? 코모도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냥감이 누구든지 한두 번 물고 그냥 기다리는데 덩치가 크던 작던 물렸다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죠. 바로 이겁니다. 코모도의 침을 고기에 살짝 주입하자 조직이 부패하고 썩게 되었고 혈액에 살짝의 침을 주입하자 응고가 안 되는 현상. 코모도 왕도마뱀의 침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. 바로 신종류 이상의 박테리아와 용혈독이죠. 용혈독은 사냥감의 적혈구를 파괴하여 혈압을 낮추고 조직을 괴사시키며 혈액 손실 및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상처에 박테리아까지 퍼져 감염이 심해진다는 주장입니다. 아직까지도 코모도의 독과 박테리아의 치명성은 연구 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 번이라도 물리면 끝장이니까 물리지 마세요.